외환 보유액이 지난달 말 2,859억 6천만 달러로 석 달 만에 다시 한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강력한 회복세 미버 6%를 넘어설 것이라는 경제전망기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전력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1.7배에 달해 전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은 쌀과 배추김치, 오리고기, 배달용 치킨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연중 최고가를 다시 경신하면서 상승으로 마감한 반면 코스닥은 다시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다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오늘 장에서 개인이 많이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8월 3일 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양증시 모두 외국인이 끌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8포인트 오르면서 1790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96포인트에 출발하면서 연고점을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1780전 중반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790전까지 지지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의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외국인이 2,5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나타났고요. 기관이 장 마감돼서 다시 매수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60억 원 정도 소폭의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기관 개인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도 포지션을 유지했는데요. 개인이 2,600억 원 정도 많은 물량을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에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약보합 조정받으면서 481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출발은 485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장 마감 들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늘 장 약보합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81포인트까지 내려와서 마감했습니다. 수급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어제와 비슷한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샀고요. 기관 쪽에서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100억 원 정도 넘는 물량을 매수했고요. 외국인 쪽에서도 1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매도했는데요. 기관이 2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10전 내리면서 1171원 40전에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출발은 1167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급등과 유로화의 강세 그리고 개장 전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7월 외환보유고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하락 압력을 작용했는데요. 하지만 낙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 1171원까지 올라와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종목들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0.6% 오르면서 81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철강주들의 강세에 포스코가 1.6% 오르면서 50만 원대 다시 진입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차는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요. 15만 원대는 아직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신한지주는 조정받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생명 아직까지 11만 4,500원, 11만 원 공모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5% 올랐고요. 현대중공업 역시 올랐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만이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KB금융은 0.5% 올랐습니다. LG전자와 LG까지 오늘 3%, 1.7%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오늘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4% 올랐고요. 셀트리온은 역시 어젠 내렸었는데 오늘은 다시 오르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SK브로드밴드가 내렸고요. 포스코 ICT가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6% 급승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역시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분 나왔습니다. 메가스터디가 6%, 외국계 증권사가 강하게 매수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고요. 다음과 동서 태웅은 내렸습니다. 반면에 SK컴즈만 0.2%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자동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장에서는 IT 대형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종목대 살펴봅니다. 삼성전자가 0.6% 올랐고요. LG전자, 하이닉스까지 올랐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3% 오르면서 대형 IT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금융주들은 장 초반까지만 해도 강세를 보이다가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인데요. 먼저 증권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과 현대증권 조정받았고요.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만이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어서 은행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주들은 더 많이 하락한 모습인데요. 신한지주와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만 파란불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KB금융과 외환은행만이 빨간불을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철강 금속주들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가도 같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포스코와 현대제철 오늘 1%, 3% 올랐고요. 현대제철은 오늘 장중 최고가까지 올라와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비철 금속주들까지 오늘 4%, 6% 오르면서 철강 금속주들이 대부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철도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국토기본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륙발전 계획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올랐는데요. 동양강철이 4% 큰 폭으로 올랐고요. 대우웨일이 4% 가까이 오르면서 철도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우리 군의 서해훈련과 관련해서 물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방산주들 다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스페코가 14%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에이스테크가 9%, 빅텍이 7.6% 오르면서 방위산업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전강 후약장 펼쳐졌습니다.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했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은 어떤 장이 펼쳐질지 나스 성공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마감 시황 들으셨습니다. 오늘 장중에 프로그램 쪽에서 200억 원 이상 매수세가 들어온 점이 코스피 주가 상승에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금융주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금감원이 은행들의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60% 감소했다고 밝히면서 은행주가 소폭 조정받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마감 상황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는 일단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오늘까지 해서 외국인들 10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시장을 이제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들의 프로그램 순매수까지 가세하면서 지수는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넘어서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이제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프로그램 거래 이면에는 양호한 베이시스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선물 시장에서도 사자세 중심의 매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여전히 은행과 그리고 증권업종이 가장 큰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현재 시장 참가자들 인식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금융업종 쪽으로 장중에 꾸준히 사자세가 나타났고요.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도 장 후반 들어서 하락 반전하긴 했지만 장중에는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실적이 기반해서 IT 업종들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그동안 약세 흐름을 기록했던 하이닉스가 모처럼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과 그리고 양호한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글로벌 증시 훈풍의 힘입어 코스피 지수도 연중 최고치를 넘어서는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밤에서도 미국에서는 중요한 경기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경기 지표들이 뉴욕 증시 흐름은 또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의 6월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되는데요. 두 지표 모두 지난달에 대비해서 소폭 개선됐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잠전 주택 판매에도 발표가 되는데요. 최근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그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다시금 그런 저점을 찾아가는 시그널들을 확인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일단 오늘 밤 발표되는 주요 지표들은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 증시는 S&P 500 기준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 이제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20일과 50일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 구간에서 지수는 추가적으로 한 7% 정도 평균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크게 봤을 때 경제 지표와 그리고 양호한 수급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술적인 지표들도 호전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증시도 추가적인 강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것이 좋을까요? 내일도 이런 뉴욕 증시 상승 탄력을 받아서 내일도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네, 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주식을 사주고 있고요. 특히 국내 펀드 플로우와 그리고 글로벌 펀드 플로우 자체가 양원 유동성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전반적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와 그리고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구간으로 판단되는데요. 특히 지수가 박스권 상단을 본격적으로 넘어섰다는 그런 심리가 확산될 경우에는 그동안 가장 부진했던 증권주들 쪽으로 강한 시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은행과 KB금융, 대우증권과 현대증권 등 은행과 증권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내일장에서도 이러한 금융주, 금융세터 이른바 은행주나 증권주, 보험주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특히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대형 IT주들의 강세를 보이면서 주도주가 다시 또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장 어떠한 업종을 좀 더 눈여겨보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네, 크게 봤을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IT 업종이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전체적인 글로벌 수급을 보더라도 예상했던 것보다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또는 재고 수준이 상당히 양호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IT 업종은 역시 실적에 기반한 추가적인 강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단기 급등에 따른 다소간 쉬어가자는 그런 분위기는 나타날 수 있는 만큼 IT 업종의 대안으로서 금융업종이 부상하는 그런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1800포인트를 터치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장에서 투신 역시나 또 이 펀드 환매 나타나면서 주가 상승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1800포인트 다음 내일장에서 좀 더 추가 상승의 기회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은 실적과 수급 그리고 양호한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시장의 추가 상승을 지지해주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 덧붙여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물 대상으로 코스피 1800포인트 이상에서는 추가적으로 차출해될 수 있는 펀드 매물 자체도 매우 줄어들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수급 구조는 꾸준히 개선되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지지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과 오늘장 마감 전략과 내일장 투자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뒤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석 달 만에 다시 한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지난달만 현재 2859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17억 4천만 달러나 늘었습니다. 월별 증가액으로는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한은은 기존 보유액의 운용 수익이 계속 커지고 있고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강세를 띠면서 달러로 환산하는 외환 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환 보유액 증가에는 대규모 무역 흑자로 인한 환율 급락을 막으려는 외환 당국의 조치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강력한 회복세 입어 6%를 넘어설 것이라는 경제 전망기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망 전문기관인 IHS 글로벌 인사이트는 한국이 올 2분기에도 성장세를 굳건히 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성장률이 더 떨어지더라도 연간으로 볼 때 6%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면서 성장 속도가 둔화하긴 하겠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월등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글로벌 인사이트는 올 3분기에 성장세가 느려질 수 있지만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여전히 다른 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상태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 생산 대비 전력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1.7배에 달해 전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전력 사용량은 달러당 0.580kWh로 OECD 평균의 1.7배에 달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0.206kWh로 OECD 평균의 0.6배에 달 불과했으며 미국과 프랑스도 각각 1.0배와 0.9배에 그쳤습니다. 또 한국의 1인당 연간 전력 소비량은 7,607kWh로 국민 소득이 2배인 일본보다도 높았습니다. 전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전압별 요금제 도입과 주택용 누진제 완화 등 요금 체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은 쌀과 배추김치, 오리고기, 배달용 치킨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은 메뉴판과 게시판, 포장재, 전단지 등의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가공식품도 배합 비율이 높은 원료 두 가지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 농산물과 가공품에 국한했던 통신 판매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도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에까지 확대됩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증권금융뉴스입니다. 하나대투증권이 업계 최초로 투자 이름 수수료가 없는 서프라이즈 적립식 펀드램을 판매합니다. 이 상품은 하나대투증권 펀드 클래식 시스템에 따라 수익률과 펀드 매니저 역량 등을 분석해 투자하며 주기적으로 자산 비율을 조정합니다. 자동 추가 매수 적립시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주가 변동에 따라 자동이체 입금액이 조정됩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이 메가박스와 손잡고 현장 할인 및 온라인 예매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제휴로 동양 WCMA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발급 고객들은 전국 14개 메가박스 상영관에서 영화 관람료 1,000원을 할인받게 됩니다. 또 동양 마이포인트 보유 고객은 메가박스 홈페이지에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이 오는 10일까지 신상품 개발에 반영하기 위한 2010 고객 상품 아이디어 제안전을 진행합니다. 상품 아이디어는 예금, 대출, 펀드, 카드,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자는 제안 배경과 목적, 상세 내용을 작성해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고객 상품 제안 콘에 제출하면 됩니다. 외환은행이 중국 텐진의 한 호텔에서 래리 클레인 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법인 외환은행 중국 유한공사 개업식을 열었습니다. 외환은행 중국 법인은 중국 현지 기업을 위한 기업 금융뿐만 아니라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개인금융과 신용카드 영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시각 아시아 증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지수 살펴보시죠.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가 9,68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1% 이상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에서 빨간불을 유지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2,675포인트로 향해 걷고 있고요. 각권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각권 지수는 0.2% 오르면서 7,933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1,800포인트에는 부화단감 때문인지 코스피가 1,800포인트에서 막히면서 1,79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장 들어서 추가 상승이 이어질지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밤에 이어지는 뉴욕 증시에 조금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라이스 성공 전략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